주제가 주제인 만큼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요. 벌써부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분별과 차별을 구분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인도 실리구리에 사역하고 있는 FA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어노인팅에서 파송된 예진 선교사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좀 그래서 얼굴이 어제 도착해서 붓기가 좀 부어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가는 일정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이 갔으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세 번이나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찾아오셔서 너 가야 된다. 아니다. 가야 된다. 실갱이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설득을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마치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처럼 TIM 팀장 선교사님과 간사님 두 분, 딱 세 분이 같이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제게 아마 이방 선교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몸도 좀 약하고 선교는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잘하니까 그분들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의 이방 선교에 대한 편견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 쭉 전역을 보면서 인도의 영혼들을 보면서 이재원 목사님께서 공유해 주신 선교사들 조선을 기록하다 다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순방에 다 공유가 되었는데 다 보셨죠?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예배 끝나면 그룹 라인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 영상이 떠올리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옛날 구식 이제 영사기 같은 걸 가져와서 기록을 한 겁니다. 거기 보면 초창기 우리나라가 얼마나 헐벗고 못 살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다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영상이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제 내면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승민아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니? 그러면서 그 영상이 헐벗은 100년 전 우리나라 사람과 인도에 오고 가는 여정 중에 보게 된 영혼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주님의 음성이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마음을 승민아 열어라. 편견을 좀 깼으면 좋겠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좀처럼 깨지지 않던 사람 베드로가 나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 그죠? 역사를 행했죠. 기억나시죠? 룻다의 애니아, 중풍병자를 살렸습니다. 유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룻다의 다비다를,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도 베드로에게 깨지지 않는 편견, 난 이것만은 절대 못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일 시키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절대로 제 사전에, 제 인생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고 우리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어도 깨지지 않은 편견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난 이것만은 절대 못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그거 절대로 저 시키지 마세요, 못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아울리치 시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팀에 같이 배정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편견,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이죠. 자, 오늘은 이 복음이 이방이란 어마무시한 장벽, 편견을 어떻게 넘어서게 됐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인도함이 있는 만남이었기에 편견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인도함이 있는 만남이었기에 편견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요빠는 지금은 텔 아비브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유대 지역의 항구였습니다. 근데 가이사랴는 로마 시대에 총독이 주둔하고 있던 새로 만든 항구였습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의 주둔지가 있었죠. 황제 직속 친위대인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게다가 그 집안 사람들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고 있죠. 성경책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굉장히 존경받는 아빠, 남편이었습니다. 또 기도의 사람, 가난한 사람들 구제에 굉장히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셨죠. 3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사람을 당장 보내서 요빠 무드장이, 그죠? 가죽 제품 만드는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일본 식민지 군대 최고위급 장교가, 그죠? 평양에 있는 길선주 목사님의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목사님을 집에 초대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식민지 군대였습니다. 철천지 원수였어요.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열심당 시몬 같은 사람은 정말 그런 로마인들을 처단하는데 굉장히 살인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가면 일제의 앞잡이라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그 초청에 응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 편견과 고정관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철천지 원수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왜 고넬료는 피집의 민족 종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큐티하면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지배 계급이었던 일본 장교가 피지배 계급이었던 조선인의 불교로 개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장교는 굉장히 공고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로마의 친위대입니다. 여러분, 로마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로마의 친위대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귀족 중에 귀족이 했고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이방 땅에 원정을 가서 사람들의 그런 피 흘림이 낭자한 모습을 보면서 수 없는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삶의 공고함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절대자를 찾다가 이방 땅에 가이사랴에 왔는데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고넬료가 선행이 투철하고 구제를 일삼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기에 그 공로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훌륭해서 이방 선교의 효시가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죄인임을 알았기에, 너무나도 공고했기에, 그렇게 주님을 찾았기에 주님이 기도 중에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책감과 어떤 인생의 공고함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고함을 아신대. 네. 여러분 행위가 옳고 바르고 구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자, 고넬료가 곧장 두 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한 명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기도를 하려는
찰나였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하려는 찰나, 참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하려는 찰나, 베드로가 조금 허기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음성이 들렸죠? 먹어라! 하나님, 레위기에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했는데 평생 음식 규례를 지켜온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라! 싫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불결하다 하느냐? 먹어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싫습니다. 이것을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이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이나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장 친근한 숫자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세 번입니다.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디베라 호숫가에 처량하게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몇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세 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럼 지금 여기도 몇 번입니까? 세 번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치실하게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정말 ENFP야. 네. 네, 베드로가 ENFP였던 것 같습니다. 다혈질이고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말이 앞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은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우리 철천지 원수에게 그죠 부정한 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나아가라는 어떤 의미를 조금 어설프게나마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따뜻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요하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너 왜 그거 못해? 그 사람 품지 못해? 이렇게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게 만드십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 궁금해하다라는 헬라어를 찾아봤는데요. 디에포레오입니다. 심히 난처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라, 저 사람 싫습니다. 품으라, 못 품겠습니다. 사랑해라, 이건 아니죠.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당황해야 합니다. 난처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17절에 마침 궁금해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그 찰나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띄워주세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때로는 당황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낙심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래. 그래서 참 좋아. 하나님이 이번에 실리구리 갈 때도 너 가야지, 너 무조건 가야지, 교육자잖아, 몸 힘들다고 안 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저를 인격적으로 세 번 설득하셨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내면에 굉장히 세밀한 목소리로, 이렇게 내면에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분이시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베르노는 함께 가라는 성령님의 명령을 이미 받았어요. 들었습니다. 함께 가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근데 이 사실을 그들에게 딱 마주하자마자 자기의 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증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어야 연애도 잘하십니다. 밀당을 잘하셔야 돼요. 내 패를 먼저 보이시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확인이 됐을 때 내 패를 비속어 뭐라고 해야죠? 내 패를 이렇게 내보여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있어야 밀당도 잘한대. 베드로가 너무 밀당을 잘하고 있어요. 검증하고 있죠. 왜냐하면 잘못해서 갔다가 진짜 낙인 찍히면 어떻게 합니까? 일제 앞잡이라고. 굉장히 베드로가 사도였잖아요. 사도 중에 사도, 수제자였습니다. 굉장히 자기 처신 어떤 행동에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지도자의 위치에 베드로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듣고 확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날따라 그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왔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그 회사가 눈에 확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응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응답받은 게 아니었어요. 배우자를 고를 때도,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것이 따라가도 될 일입니까? 세 번이나 묻고 검증하고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진정성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 진짜인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어도 계속 용의주도하게 확인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의심이 아니라 신뢰이죠. 더 잘 순종하기 위한 분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자꾸만 물어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에게도 다섯 명에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꾸 물어보시면서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꿈을 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면서 당장 떠벌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분별을 하려면요, 이렇게 과정 또 편견을 갖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검증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공고함과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제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잘하는데, 하나님 당연히 역사하셔야죠, 축복해 주셔야죠. 이게 아니었습니다. 간절함과 공고함으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게 세 번 설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만은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어요. 세 번 설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잘 순종하기 위해 과정마다 용의 주도하게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순종이 있는 만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서로 너무 순종하면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경의를 표하고 엎드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막 신처럼 떠받드니까 자기는 사람이라고,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서로 순종의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뿐만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고넬료와 같은 친구를 두시면요,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우리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에게 고넬료가 되어줘서 고마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보자마자 정말 손살같이 달려가서 엎드려서 경의를 표합니다. 25절 띄워주십시오. 읽진 않겠습니다. 고넬료는 정말 세밀하고 치밀하게 그 베드로를 배려하면서 엄청난 경외심을 보이면서 굉장한 사모함을 보이면서 지금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당시 최강대국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성경에 관심이 많고 유명한 신앙도서를 많이 읽었고 지적으로 어느 정도 뛰어나고 유명한 신앙인들을 많이 안다 하는 유력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개 베드로 사도와 내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설교에서 말했던 부자 청년처럼요. 그죠? 어디 한번 들어보겠다. 말해보시라. 나를 한번 설득해보시라. 이러고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처럼. 근데 지금 고넬료는 완전 상반된 자세입니다. 지금 자기의 위치보다 로마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로마 친위대 백부장 이런 위치는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고하고 갈급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위치, 어느 학벌이든 어느 배경이든 완전 꿀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순해서 순장님이 조금 학벌이 없고 배움이 부족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 엎드려서 경외함을 보이십시오. 그럼 순장님 존경하십시오. 할렐루야. 존경하십시오. 네. 자, 고넬료야말로 지금 사람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은 순종하는데 너 순장에게는 순종 못, 팀장에게는 순종 못하겠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관계와 질서, 사람에게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고넬료에게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생각나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전적인 의존, 전적인 순존, 순종. 고넬료는 지금 이 만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준비하면 어떨까요? 치밀하게, 세밀하게 엎드려 경외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요 주님이 감동받으십니다. 그냥 안아주십니다. 어깨를 토닥여주시면 눈물 닦아주십니다. 주님이 그냥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만남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상대방에게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넬료처럼 공손하게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베드로에게 순종하고요 그렇게 순종할 자세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미팅을 합니까? 그 수많은 또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고 바이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개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익이 되면 잘하고 아니면 말고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면 사소한 만남에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보듯이 겸손하게 엎드려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진짜 다 잘 풀립니다. 근데 어디 한번 또 시간대 오려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대충 만나게 되면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유대인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굉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태도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와 있으니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세 사람을 보면서 요파에서 맞이했을 때도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듣고 성령의 감동에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유숙하지도 못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 고넬료 집에 와서는
그 고넬료의 태도를 보고선 베드로가 완전히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4절에서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방인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지금 말한 것이죠. 그 대단한 베드로 사도도 고넬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자기가 직접 만나보니까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그들에 대해 죽어야 한다. 이웃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멈추고 긍휼을 품는다는 뜻이다. 긍휼과 판단은 공존할 수 없다. 우리의 사역은 다분히 판단으로 뒤덮여 있다. 대체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무의식 중에 우리는 사람을 매우 양호, 중간, 불량, 매우 불량으로 무의식적으로 구분한다. 이런 판단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부지 중에 우리는 상대를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거나 역겹다고 판단한 뒤 정말 그렇게 대해서 결국 그 사람을 내 생각에 부응하게 만든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매우 양호인가요? 매우 불량인가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교제해줘서 고마워. 나는 매우 불량이야. 네. 이렇게 하면 모든 관계가 풀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를 알 때 깨집니다. 저는 제 주제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떠났었고 큐티책을 집어던졌고 목회자지만 정말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넌 인생 끝났어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무력하게 누워있던 자였잖아요. 저는 제 주제를 압니다. 예전에는 제가 청년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청년들이여 제발 일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왜 그렇게 누워만 계십니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겪어보니까 그런 말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같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켰듯이 청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제인지 아는 사람이 편견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오기 전에 어느 집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두장이 요파의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파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게 하셨을까요? 천민 중에 천민.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 무두장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 너 예전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 만나기 전에 너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 너 비참한 인생이었어. 근데 내가 구원시켜 주죠. 수제자로 만들어 준 거 왜 잊었니? 이런 깨달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과부의 그 룻다, 애니야, 중풍병자, 그 다음에 다비다 계속해서 조금씩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하면서 지금 욥바의 무두장이 천민의 집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금씩 깨시기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욥바에서 누가, 구약 선지자 누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욥바에서 마치시는 분에게 쿠폰, 특정 브랜드는 언급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서. 네. 네. 요나 정답. 역시 결혼하실만 하십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셨어요. 네.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이방인에게 가라 했는데 안 갔잖아요. 베드로가 알았을 겁니다. 구약에 정통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삼면으로 겹겹이 애워싸고 계셨던 겁니다. 너 고정관념 깨야 돼. 편견 깨야 돼. 너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돼. 너 아울리 팀원, 그 팀원 너 미워하지 마. 너도 똑같은 비참한 사람이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에 엎드리는 순종은요, 주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순종 아닌가요? 그죠? 주님을 그렇게 자신의 고넬료가 생각했을 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죄인이었잖아요. 피 흘림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받아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비천함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보면서 꿇어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천한 이꼴 편견 없음입니다. 나의 주제를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행위로 그렇게 해야지,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주제를 아는 것, 내 역할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 내 주제는 지금 여기야,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나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긍휼이 없며 판단 정지, 매우 불량, 너는 양호, 너는 매우 수준, 불량,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만이 사람을 품어낼 수 있고 그렇게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순종과 사람에게 하는 순종을 여러분 별개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베드로에게 꿇어 엎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주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 시몬이었다. 너 비천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님과의 만남, 성령의 만남. 성령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성령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가 이곳에서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 장교가, 그죠?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자기 집에. 그들이 베드로를 불렀다고 베드로가 좋아했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길 냉큼 가면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타산적인 눈으로 자기를 보지 않을까 싶으니 오해받을까 봐 더욱더 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이 깎일까 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저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고넬료 보고 회개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너 일제 앞잡이니까 당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고넬료 보고 그러지 않고 일단 복음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저 사람 저런 행동하면 안 되니까 다짜고짜 그건 틀렸다고 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사람을 보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죠. 고넬료의 가능성을 보고 간절한 사모함을 보고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지금 설교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6절에 고넬료와 모인 친구들과 모든 친척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동일하게 선포하고 싶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36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평화, 에이렌의 마음의 평화, 이 고요한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3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모든 의사들은 손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그 엄청난 질병, 주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눌립니까? 너 쓸모없는 존재야, 너 죽어, 너 그렇게 무력하게 살다가는 하나님 안 쓰셔, 너 애니아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야, 너 안 고쳐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죠. 무거운 짐으로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불안과 혼란과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누릅니다.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이다. 저도 목격한 증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셨고요. 수많은 사람들 목회하면서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 억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고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는 수많은 청년들과 장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입니다. 목격한 것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4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띄워주세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미리 선택한 증인. 저는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리 선택한 증인들이래요. 우리 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밖에 지은 게 없고 그렇게 고넬료처럼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보낸 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미리 선택한 증인이다. 고넬료를 통해서 엄청난 이방, 로마 사람들, 군병들, 자기 부하들, 1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41절에 곧 자기와 함께 먹고 마셨던 자들에게 보이신 분이시래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 베드로와 그 디베라우스과에서 7명에게 주님이 조반을 열어 숯불고기, 숯불 만찬, 캠핑을 열어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많은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셔. 여러분은 미리 선택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만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십니다.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애니야, 다비다, 그 자리를 걷어서 정돈해서 그 자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했다. 미리 선택한 증인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고넬료도 이렇게 아마 간증했을 겁니다.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방 사람들을 천히 여기고 그렇게 피지배계층을 수없이 살인한 죄인이다. 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수많은 부하들에게 전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가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명령이 무엇이죠?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네가 이제까지 들은 말씀, 경험한 말씀, 체험한 말씀 이제 전하라,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이 예수님임을 증언하라. 진짜 심판주가 계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결국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심판할 심판주가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심판주시다.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공허하고 허무하고
죄책감으로 힘들어한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선교의 효시로 너를 아름답게 축복되게 사용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물붓듯이 오늘 성령 세례로 여러분을 성령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방언이란 표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방언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에서의 일상에서의 표적을 보일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하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1903년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토론토 대학을 나온 굉장한 수재입니다. 근데 모든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두 딸이 죽은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엔 초창기예요. 선교 초창기 원산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축첩을 하고 교인들 집에 찾아가 신방을 하면 술을 먹고 있고 낙심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디 선교사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내내 울다가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동료 선교사들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사실 조선에 왔지만 내가 명문대 나온 의대 출신입니다. 내가 이 우쭐함이 있었다. 그 백인이라는 우월의식으로 꾀죄죄한 저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무시했다고, 어떻게 보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고 울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도사린 편견과 차별을 토해내듯 적나라하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바로 하디 선교사님의 이 엄청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또 인도에 다녀오면서 아까 기도를 했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 100년 전에 20대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명문대를 나오고 도착하자 죽은 선교사님도 엄청 많습니다. 자녀들도 장태푸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영상 꼭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헐벗고 굶주리고 축첩과 그냥 할 일 없이 길거리에 나와서 담배 피고 있고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갈 때입니다. 이제 아울리치로 국내로 해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그 선교사님들처럼 그 영혼들,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이 있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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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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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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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우리 시간 두 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넬료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죄책감과 공허함과 인생의 공허함에 시달리는 고넬료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죄책감과 인생의 공고함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고넬료를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을 오늘 먼저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모든 공고함과 죄책감에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선교의 첫 하나님 효시로 주님께서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만 부를 때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마귀에게 눌린 것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눌린 것들 마귀로부터 눌린 것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충동과 죄책감과 하나님 공고함과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꿇어 드리며 영혼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 치밀하게 준비하며 모든 가정을 전정하고 하나님 가까운 친구들도 하나님 전정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이 하나님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심판주이시고 모든 마귀의 주이신 것을 선포하는 인생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슬픈 마음 있는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늘 눌린 자들 억압된 자들 하늘 포로된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억눌린 질병과 마음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믿는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막힌 담을 넘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평가 하나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하나님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고 긍휼히 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들어 많은 성교사 무두장이보다 더한 비천한 죄인입니다.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게 공고하고 공허한 고넬료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비천함을 알았기에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리며 경외하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갔던 고넬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주제를 알고 나의 비천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이방인의 그 선교를 여는 그 효시로 고넬료를 삼아주셨듯이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시려고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세 번이나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며 하나님 베드로의 그 거든 검증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베드로도 그 고넬료를 향해서 설교하며 성령 세례를 선포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주님이 필요하다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만유의 주라고 심판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 100년 전에 하나님 20대 청춘을 바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처럼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가정에 우리의 부모님에게 또 열방으로 하나님 해외로 아웃리치로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웃리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